옛날에 오빠는 많이 샀잖아. 내 데리고 가가지고. 집에 운반 다 했다, 그 운반들. 한 천 한 2, 300장. 오빠는 아주 어릴 때부터 돈이 이제 없으면 생기면 다 모아요. 책하고 운반밖에 안 샀어요. 다른 데 돈을 쓴 적이 없어요, 오빠는. 음악 근문학과. 그렇게 책하고 음악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, 원래 아기 때부터. 그래서 항상 혼자 다녔어요. 동묘를 갈 때마다 한 만 원 정도 자기가 딱 들고 가는 거예요. 한 달에 그 피로를 그걸로 푸는 거예요. 그렇게 자기를 굉장히 좀 짜게 달래온 거예요. 근데 같이 간 사람이 제가 처음인 거예요, 저 음반을 보러. 그러니까 진짜 저한테는 사실 제일 인생에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. 우리도 이거 보면서 음악 공부가 되잖아요. 그렇죠. 맞아요. 예. 바흐의 음악인지 몰라서 나는 그 커피 칸타타 따라가지고 막 그 커피라고 생각하셨어요. 알게 되는 형님. 석정이 네가 마이클 잭슨 곡은 다 좋아하잖아. 응, 너무 좋아해. 나 완전 광팬이야. 비트가 있는 걸 좋아하지. 아. 칸타타 듣다가 막 아이, 하지 마라 좀. 동생은 마냥 부끄러워. 아, 오빠가 매력 있으시네. 그러니까요. 오빠 1회 춘다. 아, 하지 마라 그랬어. 오빠 1회 춘다. 오, 잘했어. 춤 옛날에 흉내 다 냈는데. LP 소리가 CD 소리하고 좀 틀리지. 어, 다르다. 얘가 이게 훨씬 생동감이 있는데? 풍부한 소리야. 들고면서도 행복하다. 한 장 사라. 내가 사줄게. 너무 비싸다. 안 된다. 얼마인데? 사장님, 마이클 잭슨 한 장이 얼마예요? 비싸, 이거. 마이클 잭슨은 꽤 비쌀 텐데요? 그래. 그럼 내가 선물로 하나 사줄게. 진짜요? 짠돌이 오빠가?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걸 사줬어.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.